안녕.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이 돌아왔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입도했지만 혼자 하는 일상 또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신상공원이라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조깅 겸 산책 겸 갔다가 왔고요. 그걸 지금 주저리주저리 막 말하고 있는데 너무 주절주절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후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코머핀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제가 진짜 제일 잘 만드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올드패션님 걸 따라했어요. 그래서 쳐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짜잔! 준비물은 이렇거든요. 생크림 박력분, 식소다, 베이킹 파우더, 설탕. 그 다음에 슈가 파우더 있으면 좋고요. 요코코아 파우더, 다크커버처. 그리고 버터, 계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당연히 저울도 포함입니다. 짜잔, 실온에 놔둔 버터를 넣어줍시다. 다크커버처 위에다가 똑 떨어뜨려주면 되고요. 맨 처음에는 커버처랑 버터를 이렇게 녹여주는 게 좋아요. 전자레인지에 한 20초씩 돌리고 또 멈췄다가 20초 돌리고 한 두세 번 해주면 바로 녹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중탕을 해줘도 돼요. 중탕도 나쁘진 않은데, 뭐 일이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설거지 되게 귀찮으니까. 버터 자를 때 진짜 기분 좋거든요. 근데,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는 거는 조금 딱딱해서 별로거든요. 그렇게 하면 녹지도 않고, 그러니까 꼭, 뭐, 계란이랑 버터는 실온에 꼭 놔둬주세요. 그리고 석석. 그 다음엔 다, 모든 재료를 섞어주면 돼요. 가루칫들 있죠? 설탕이랑 베이킹 파우더, 식소다, 밀가루 그런 것들을 생크림도 그렇고요. 다 넣어주면 돼요. 생크림은 우유로 대체 가능합니다. 코코아 파우더까지 넣어주면 이렇게 꾸덕꾸덕해진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섞일까? 되게 조금 아 섞기 힘들다 싶거든요. 그럴 때 이제는 곧 계란을 톡톡톡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농도가 맞춰지면서 부들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때 또 말이 안 나오네? 그때 또 기분이 되게 좋아요. 두 개. 그리고 세 개. 베이킹을 조금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기도 한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혼자서 마음 정리하면서 그리고 그냥 힐링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베이킹하는 제주에 사시는 분들 또 없나요? 이제 초코칩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다 녹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븐은 이 안에서 녹지 않고 되게 적당히 모양은 유지한 채 녹아서 이렇게 씹을 때 초코칩이 톡톡톡 느껴져서 되게 좋더라고요. 쌀주머니는 저렇게 플라스틱 통 같은데 한 면만 톡 접어서 저렇게 해주면 나중에 끝까지 묻지 않아서 짤때 편하더라고요. 저렇게 조심스럽게 넣어주고, 머핀 컵을 이용해서 넣어줍니다. 그러면 뭐 버터나 올리브유를 바를 필요 없이 톡톡톡 되게 잘 떼어내시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습니다. 저게 틀이 조금 큰걸 제가 사가지고 나중에 짤때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울거든요? 아이들이. 머핀컵 틀이 울어요. 근데 뭐, 상관없죠 뭐. 결과물은 예쁘게 나오거든요. 보세요. 또 팁. 절대 짤주머니는 끝까지 넣으면 안 되고요. 내용물을 저것도 되게 좀 많은 거예요. 제가 실수했는데 한 5cm는 여유롭게 더 남겨둬야 되는 것 같아요. 5에서 한 7cm 정도? 그리고 스크래퍼로 저렇게 꾹꾹 짜주면 내용물이 진짜 하나도 이렇게 묻지 않고요. 짤주머니에. 그래서 탈락되는 것 없이 탈락되는 내용물 없이 좀 아낄 수 있더라고요. 재료를.
저 스크래퍼가 진짜 유용해요, 여러분. 특히 베이킹할 때꼭 사세요. 그리고 끝을 잘라주고 주르르르륵. 초코칩 때문에 조금 크게 잘라야 돼요. 그리고 내용물 밖에서 짜는 게 아니라, 약간 내가 짠곳 안에, 짠곳 안에 또 짠다! 라는 느낌. 공기 중으로 노출되지 않고요. 보면,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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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잉. 그쵸. 공기 중에 다 노출되지 않고 그 안에서 짜고, 짜고, 짠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초코마피는 진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학교에도 가져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먹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나눔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선물하는 사람이 더 기쁜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마지막으로 초코칩, 화이트 초코칩을 저렇게 위에 조금씩 올려줍니다. 아이. 그러면 위에 약간 곰팡이 핀 것처럼 하얗게, 그리고 노랗게 있거든요. 되게 나중에 보면은 귀엽고 또 맛도 조금 더 다른 맛이 나서 좋아요. 화이트 초코칩은 또 다크 초코칩이랑 좀 다르잖아요. 밀크랑도 조금은 다르고요. 지금 베이킹 되는 걸 저기 타임랩스로 기록을 하고 있고 차 한잔 하는 중이에요. 아니 그냥 얼음물인데 그냥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고요. 신상공원 산책을 한번 갔다 온 뒤에 이렇게 베이킹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옆에 튀었다. 살면서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상담자도 지친다는 걸 알거든요. 저도 상담자니까. 그런데 상담자는 그걸 내담자에게 절대 티내지는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 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뭐 내담자를 위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그 사무적인 태도, 그런 것들이 위안을 깨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상담 또 쉽지 않다라는 걸또 깨달았던 그런 하루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료 선생님들이랑 같이 저처럼 육지에서 여기로 임용을 받다든지 아니면 육지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타지도 전입을 하신 분들, 그런 모임이 또 있는데, 그런 모임에서 또 다른 인맥이 쌓이고, 인맥이 쌓이고, 뭐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같이 행아웃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내일은 또 바닷가에 좀 가서 돗자리 펴놓고, 그때 협재처럼 책도 좀 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도 해보려고요. 지금 빵이 머핀 구워지고 있고요. 아, 잠시만요. 머핀이 구워지는 걸 보면서 지내는 금요일입니다. 신상공원이랑 이제 제주 시청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주 대학로예요. 제주 대학교는 원래 아라동이라고 제주 시청이랑 좀 떨어져 있거든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런 버스로. 그런데 제주대 학생들은 이쪽 시청을 와서 놀아요. 그래서 여기가 시청 쪽이 바로 제주대학로거든요. 사람 구경을 하고 오니까 기분이 또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조금 채우고 기분이 좋아질 만한 행동들을 자꾸자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머핀이 뽕긋 솟아오르는 모습을 타임랩스로 한번 찍어봤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위가 터지는 모양으로 나오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160도에서 한 23분 정도 구워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그두칸 정도로 이렇게 구우면은 윗칸, 아랫칸으로 그러니까 나눠서 구우면 윗칸은 좀잘 익거든요. 열선 바로 위에 있어서 열선이. 그런데 아랫칸은 조금 덜 익어요. 그래서 아랫칸의 것들은 한 5분 더 구워주기를 권장합니다. 그 아래에 있던 두 개를 5분간 더 저도 구워줬고요. 약간 눈 내린 한라산 같아서 슈가 파우더를 솔솔솔 뿌린 게더 예쁘더라고요. 베이킹 후에 종량제 봉투도 버리고 재활용도 하고 왔는데 제주는 요일마다 버리는 게다 달라요. 웃기죠? 사는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요일마다 플라스틱이나 뭐 종량제, 봉투, 그리고 병 그런 것들 버리는 게다 달라요. 짜잔! 다음 날이고 저는 아침을 이런 식으로 먹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요거트, 우유랑 불가리스 섞어서 요거트 제조기 있잖아요. 거기에 넣으면 이렇게 꾸덕한 요거트를 만들 수 있답니다. 여기에 꿀한 스푼 넣어도 맛있고요. 견과류를 안에 같이 섞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견과류랑 사과를 먹고 이렇게 아침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은 필수.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과 뗄래야 뗄수 없잖아요. 신체를 올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면 정신 건강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발도 풀고 다리 종아리 근육까지 꾹꾹 풀어줍니다. 우리 여자들 비복근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도 종아리가 약간 있거든요. 약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워커 신을 때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종아리 근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풀롤러 같은 것들로 좀 풀어주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오래 서 있는 날이거나 아니면 아침에 저렇게 풀어주고 저녁에 풀어주고 하면 또 좋고요. 종아리 링도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 근육도 옆 그리고 앞쪽 다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는 헬스할 때도 저렇게 다 풀고 시작하거든요. 약간 예열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엔 진짜 약간 몸에서 열이 나요. 그리고 버티기. 약간 순서가 제멋대로긴 해요. 그리고 반대쪽도 당연히 똑같이. 옆쪽, 앞쪽. 저거 처음에 하면 진짜 진짜 아파요.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들이 좀 보여가지고 청소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저기 깔려있는 게 지금 약간 캠핑 매트거든요. 이제 캠핑의 계절이 또 시작되지 않겠어요? 요가 매트를 아직 사지 않아가지고 저걸 깔고 하고 있습니다. 버티기. 이거 할때숨 참는 분들 안 계신가요? 저는 그렇던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숨꼭잘 쉬어주세요. 코로 들이쉬고 배꼽 아래까지 호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수영도 한번 가봤었는데, 실내 수영장이 또 제주도는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체육센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네마다 다 있고요. 그리고 제주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면 제주 도민은 한번 이용할 때 900원밖에 들지 않아서, 한 달권을 끊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900원 정도만 내면 헬스, 배드민턴, 뭐, 각종 실내 수영장 다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제도 같아요. 제주도는 또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쭉쭉.
다리를, 아, 이게 옛날엔 정말 쭉 찢어졌는데,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약간 다리가 굳어 있는 거예요. 아주 저에게 실망했어. 난 나에게 실망했다. 그리고 스쿼트. 스쿼트 할때 옛날에는 무릎이 발끝을 넘지 말라고 했던 거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요? 말도 안 되죠. 다리 긴 사람들 어떻게 스쿼트 하라고. 옛날에는 중량을 좀 실어서 했는데 맨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데드리프트. 스티프로 조금 자주 하는 것 같고요. 후. 좀 쉬고 합시다. 너무 오랜만에 무리했어. 이것 가지고. 자, 저거 할 때, 허리, 그 등을 끝까지, 꼬리뼈부터 목 아래까지 전체를 바닥에 꼭 붙인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허리가. 그러면 다칩니다. 후. 저걸 꼭 해줘야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댄스 스포츠를 조금 했었어서 유연성만 있습니다. 유연성만. 아침도 먹었겠다. 운동도 끝냈겠다. 어제 말한 것처럼 해수욕장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바람 보이시나요? 제주도 누가 날씨 좋다고 했어? 대부분은요,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바람이 분답니다.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월정리가 파도가 높은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서 서핑하기에 굉장히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핑샵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여름 되면 인기 많을 것 같은 그런 펍 형태의 음악이 꽝꽝 나오는 그런 곳들도 많았고요. 파도 보이시죠? 와,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계단으로 설치해 놓은 곳들이 많아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해수욕장보다 모래사장이 좁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서 바다랑 훨씬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었어요. 바로 옆인 함덕과 비교해서는 안이 잘 보이지도 않았고요. 약간은 흐릿흐릿한 에메랄드였어요. 바람 진짜. 오늘은 앉아서 책을 읽거나, 뭐, 그냥, 멍멍하게 태닝을 하거나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걷다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생각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다가 서핑샵과 같이 하는 카페를 갔었는데요. 우드스탁이었나? 되게 좋더라고요. 우디한 이런 인테리어였는데, 1층에는 서핑샵이랑, 그리고 수트들이 있었고, 샤워실도 1층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간 공간들이 굉장히 식물이랑 같이 플랜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좀 상큼했던 것 같아요. 짜잔. 전구도 굉장히 에디슨 전구로 예쁘게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숨겨진 스팟이 있더라고요. 아마 저녁에는 LP바로 사용되는 것 같았어요. 아, 이용 그러니까 운영 중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통창으로 밖이 다 보이고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좀볼수 있었어요. 카페 안에서요. 짜잔, 안녕. 그리고 이렇게 거울들도 인테리어로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으로 가면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LP들이 쫙
모여있더라고요. 저녁에 딱 조명만 켜두고 운영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녁에 한번 들러보려고요.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좋았어요. 에스프레소 맛도 산미가 있는 것과 산미 없는 것을 고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사장님이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아주 아주 감사했어요. 저는 산미 있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거울. 꽤나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 가능할 것 같아요. 짜잔, 크레마. 우와. 진짜 맛있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오늘은 조금 아쉬운 날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쉴새 없이 움직였다는 것에 어제 오늘 굉장히 나를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짜잔. 여기는 함덕 서우봉이에요. 그냥 오기 뭐해서 월정에서 제주시청 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덕이 바로 있어요. 물빛이 다르죠? 그런데 함덕 델문도 쪽만 가지 마시고 서우봉 꼭 들르세요. 진짜 멋있거든요. 산책길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운동화 꼭 신으셔야 되고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바람맞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람막이,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 꼭꼭 챙기세요. 그리고 편한 운동화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길폭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을 많이 마주칠 수 있는데 인내심도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고요. 내일은 또뭐 할까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다음엔 후드파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